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추세대로 총선이 치러지고 그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 정치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에게는 사실은 지금 엄청난 그러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혼란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예상이 가능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은 대통령 탄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의 조기 종식, 이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가지 시나리오는 여러 언론들이 간간이 기획 보도를 해왔는데, 오늘 한국경제신문이 비교적 소상하게 그네 가지를 담고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이런 범야권의 의석이 200석을 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 개헌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아무 관계 없이 야권이 개헌을 추진하고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 이 결정하고 전혀 별개로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 기억나신 것처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 5개월 갔거든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하는 거의 유일한 권한이라 할수 있는 거부권. 이것이 무력화됩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석 이상이 재의결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 법은 곧바로 공표되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사실상 그 식물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200석 이상이면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야권 200명이 뭉치면 국민의힘 쪽에 어떤 그 의원이 뭐 비리 혐의가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곧바로 제명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 17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200석 이상,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것이 가능해지고, 대통령 제의 요구권 무력화, 거부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은 모두 시행될 것입니다. 경제 부문 따로 떼어서 본다면, 헌법에 토지 공개념 도입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에 경제 민주화 조항을 넣어서 상생 내용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하고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연령에 상관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 부문에서는 헌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로 인해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이 노란 봉투법이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범야권이 180석이 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됩니다. 패스트트랙에 의한 단독 추진, 그리고 법사위를 그냥 패스, 우회해서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해집니다. 필리버스터 24시간 이내에 강제 종료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대다수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 분야를 본다면 총선 패배 책임론으로 여권이 분열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지가 급격하게 약화될 것입니다. 추미애 혹은 조정식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장이 유력시 될 것입니다. 경제 부문을 본다면 양곡관리법 다시 국회를 통과할 것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화폐 발행을 하고 국고가 이걸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부문을 본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무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민주화 유공자법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시나리오. 범야권이 과반을 차지하는데 그칠 경우, 이제 이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범야권이 151석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일단 야권에서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동의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판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상임위원장 중에 절반 이상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만 보겠습니다. 일단 당정 갈등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제3당으로 부상하면서 범야권 내에 영향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경제 부문 보겠습니다. 금투세, 금융 투자 세금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추진 법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 밸류업 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세 부담 완화 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부문 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사의 직무 연관성 없는 정치 활동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여당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150석이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투세가 폐지되고 금융투자 관련 세금이 폐지가 되고 상속세가 완화가 되고 중대재해법이 유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확보하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여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동의, 탄핵소추 의결, 대통령을 제외한 이것이 여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상임위원장 절반 이상 확보합니다. 정치 분야를 본다면 3대 개혁 등 윤석열 정권 국정 과제의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야당 쪽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중심으로 한 친문계가 민주당 당권을 장악하려고 나설 것입니다. 경제 쪽을 본다면 금투세 폐지되고 상속세 완화되고 밸류업 법안에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세부담 완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개선이 되고 단말기 유통법도 폐지가 될 것입니다. 사회 부문을 본다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될 것이며 김포, 하남, 구리 등 서울 편입, 경기 분도가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의대 증원을 통한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등 의료 개혁에도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우리 국민은 무엇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요? 네, 여러 예측들은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한쪽으로 이미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느 길로 가든, 국민의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나라의 앞날에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